사남매 엄마의 전원일기. 외로운 곳에서 어떻게 사나. 아파트를 떠나 시골로 왔다. 층간소음 걱정에 집안에서 까치발로 다녀던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다. 전원주택의 일상은 매일이 새롭다. 단조롭지만 늘 변화가 있는 삶이다. 아들 하나 딸 하나 단출한 가족이었는데 개 두 마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한 마리가 더 추가됐다.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셋째가 태어났다. 둘째를 낳고 항상 그 이상의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내려가면 안 돼요. 5년간 우울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내게 셋째 출산은 기적같이 건강을 되찾아 주었고 건강해진 몸은 내게 늦둥이 넷째를 안겨주었다. 그 때문인가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. 영원할 것 같은 지금도 한 순간이 드는 언젠가는 잊혀진다는 사실에 고맙습니다. 사남매가 웃고 울고 뛰노는 시골에선 잘 떴네.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많이 떴어? 시계가 빨리 돌아갔어. 외로울 새가 없다. 24시간이 모자란 일과의 연속이다. 불현듯 우리가 온전히 함께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시골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기로 했다. 이 기록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내주길 바라며 전원일기를 시작해본다.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? 좋아요, 구독!